승희쌤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에서 트림패스와 리피터를 활용해서 팡 터지는 버스트 효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은요, 요런 효과 되겠어요. 좀 크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요런 버스트 효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 컴포지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뉴 컴프 사이즈는 1280, 720, 29.97. 듀레이션을 조금 짧게 해볼게요. 저는 50 정도로 해서 오케이. 자, 여기다가 엘립스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요 십자 버튼이 타이틀 액션 쉐입, 즉 안전 프레임, 중심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고요. 그리드까지 한번 펼쳐볼게요. 자, 두 개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립스를 그리는데요. 엘립스는 요 십자 위로 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는 필 칼라 없음, 스트로크 칼라만 주고 할 거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금 작게 한 3 정도로 해서 해볼게요. 자, 요 윗부분에 드래그를 하다가 쉬프트를 누르고 컨트롤까지 눌러주면 요 위치에 정원 형태가 중심에 맞춰서 그려지죠. 엘립스를 펼쳐봅니다. 트랜스폼 엘립스를 펼쳤을 때 포지션의 위치를 좀 고정해 볼까요?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200. 그러면 트랜스폼 엘립스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 위로 X좌표는 그대로 0, Y좌표가 위로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00하고 위치를 잡았어요. 자, 이걸 가지고 포지션 움직여지는 애니메이션을 미리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엘립스 패스를 펼치고요. 자, 내가 원하는 시간대는 포지션이 한 11프레임에서 포지션 스톱워치 주고요. 그리고 위로 싹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형태 만들어 볼게요. 22프레임 정도 갔을 때 포지션의 위치를 Y값을 이렇게 해서 위로 보내버리겠습니다. 한 요정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 엘립스가 슉 위로 올라가는 요런 모션이 되겠고요. 자, 두 개의 키는 F9를 눌러서 이지 값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쉐입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 있는 요 라인의 위치로, 즉 22프레임으로 타임바를 갖다 놓고요. 펜툴로 선을 그립니다. 자, 여기 중심에서부터 쉬프트 키를 눌러서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렸어요. 바로 쉐입이 그려지고 있고요. 자,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이 쉐입에는 트림 패스를 주려고 합니다. 쉐입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애드 옆에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 트림 패스 쉐입에 줄 거기 때문에 쉐입 레이어 요 부분 선택하시고 여기 애드 옆에 화살표 트림 패스. 자, 트림 패스 명령 좋습니다. 자, 트림 패스를 펼치고요. 스타트와 엔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3프레임에서부터 엔드 스톱워치 0%. 자, 점차 사라지는 모습 만들려고 해요. 25프레임에 갔을 때 엔드가 아니죠. 처음에는 나타나는 모습이 먼저 돼야겠죠? 100%. 자, 지금 요 모습을 우리 그리드도 이제 끄고요. 중심도 끄고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이 나오면서 서클도 위로 올라가지는 요런 모션입니다. 자, 두 개의 키 선택해서 F9. 자,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라지는 모습도 같이 연결해 볼까요? 자, 사라지는 모습은 한 8프레임 정도 갔을 때 스타트의 스톱워치 그리고 좀 천천히 한 40프레임 정도의 스타트가 100%로. 자, 두 개의 키 F9.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선이 올라가면서 어우 사라지기도 하는 요런 모습 되고 있습니다. 아, 이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사라지는 모습은 재빨리 훅 사라지게 이지 인을 좀 주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지 아웃을 이지 인 앞에를 좀 빠르게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얘가 슝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프를 만져주게 되면 훨씬 더 좀 재미난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서클도 모양이 사라지는, 나타나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요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엘립스를 사이즈로 한번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합니다. 자, 사이즈는요, 선이 어느 정도 나온 시간 요렇게 했을 때, 오, 선이 벌써 여기서 사라지네요. 좋아요,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30프레임의 사이즈의 스톱워치, 그리고 트림패스 요 정도 가볼까요? 한 8프레임의 사이즈 0%, 0 퍼센테이지가 아니죠. 사이즈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쭈쭈쭈쭈 이렇게 나타나시고요. 잠깐 멈춰 볼게요. 한 35프레임까지 애드 키프레임, 사이즈 애드 키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끝에 갔을 때 사이즈를 0 사라지게 했죠. 자, 모든 키는 F9. 자, 모든 키는요, 이렇게 옵션을 눌러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키가 선택이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오, 좋네요. 자, 선이 슉 나타나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원도 마찬가지로 작은 원이 커지면서 사라지는 이 하나의 모션을 완성했어요. 이걸 우리는 리피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현재 보게 되면요, 쉐입 레이어는 쉐입, 패스죠. 선으로 그린 것, 그리고 엘립스, 원이죠. 컨텐츠를 누른 다음 애드 옆에 화살표 눌러서 리피터 주겠습니다. 리피터는 반복인데요. 그 반복이 트랜스폼 리피터. 자, 리피터를 펼치고 트랜스폼 리피터의 조건대로 반복입니다. 우리는 옆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0,0. 자신의 위치죠. 로테이션을 10도. 그러면 10도씩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10도니까 360도니까 36개. 자, 그랬더니 이렇게 36개로 쫙 퍼져나가는 요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오, 재밌는데요. 이렇게 선도 나타나면서 사라지고, 원도 작은 원이 커지면서 사라지고, 뭐 요런 버스트 효과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솔리드 레이어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또 가운데 사라지는 모습을 해볼게요. 자, 나는 한 이쯤 이제 원이 보이길 원하는 지점에 갔을 때 빈 공간을 눌러서 모든 레이어는 선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컨트롤 Y. 솔리드 레이어를 흰색으로 만듭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원 툴로, 엘리스 툴로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솔리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가운데부터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펼치고 마스크 패스의 익스프레션을 현재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에 0픽셀의 스톱워치. 자, 이거 3프레임부터 해볼까요? 쑥 사라지게 마이너스 100 정도 좋습니다. 자, 두 개의 키를 이지 값을 줄 건데요. 저는 모션 2로 이지 값을 주려고 합니다. 모션 2에 이지 값을 80까지 올렸어요. 자, 여기죠. 모션 2에 요게 이지입니다. 그래프를 요렇게 올려놓고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요, 그래프는 요런 극박스런 느리다 훅 빠르다가 느려지는 요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얘가 원이 슉 하고 만들어져요. 요거를 마스크라고 하는 요 글자 마스크를 선택한 다음 복사할게요. 컨트롤 D, 컨트롤 D 복사됐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 2를 펼친 다음 이 마스크는요, 서브트랙트 빼겠다 라고 하고요. 마스크 익스펜션을 펼치고 약간 시간차를 두고 뒤로 밀어줍니다. 그런데 얘가 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살짝 잔영이 남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키, 즉 서브트랙트로 뺐던 마스크 2의 익스펜션을 5픽셀 정도 확장을 할게요. 더 많이 빼주겠다는 얘기죠. 오! 완성입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짠 하고 가운데도 터지고 선도 퍼져나가고 서클도 커지고 뭐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자, 버스트 효과는 제가 승희쌤의 영상 수업 강좌에 이 강좌 말고도 여러 개의 강좌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안내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강좌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세요.